오늘은 어 하나님의 그 치유의 말씀인데, 어 영적 감염의 예방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그 우한 폐렴" 소위 말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예상 외로 어그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처음에는 어 "사스보다는 좀어 감염 속도가 좀 느리고 메르스보다는 강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사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어, 감염 바이러스 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뭐 기침과 고열이 나고 전신 근육통이 나고 또한 어, 설사와 구토 증세도 있고 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어, 폐렴으로까지 진전이 되어서. 어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어참 연약한 자들은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어 이러한 어 참으로 어 엄청난 그러한 해악을 끼치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바이러스가 창궐할까?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우리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바이러스가 창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것이 뭐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사고든 아니면 노화 과정이든 뭐 암이든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적인 그 질병의 원인은 현대 의학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에게 생로병사의 문제가 생기고 또한 늙어서 병들어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육신이 떠나가는 육신이 장막에 또 흐러지듯이 우리가 육신을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는가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에서 기인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로 말미암아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러한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바이러스나 이러한 그 박테리아를 통해서 많은 감염증이 있고 생명이 위협을 받지만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먼지로 돌아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것이고 육은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은 설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육체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하고 더 치명적이고 더이 놀라운 그 가공할 만한 감염증은 사실은 영적인 감염증이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강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감염증이 걸리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아주 침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냐는 자는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감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기력이 지는 거예요. 기도가 잘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신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죄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화인을 척, 우리에게 아주 인을 쳤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불도장을 확 박은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소유다. 음? 하지만 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영적인 오염을 받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바로 이 영적인 감염 영적인 오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tamination이라고 그랬어요. 오염, 감염을 그리고 어, 영과 육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 언어에 보게 되면 molismos, sarcos, kai pneumato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과 육의 그러한 오염, 영과 육의 감염. 이런 것에서 깨끗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어 부정했을 때,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예. 이 정결 의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 여인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그 유출이 있잖아요. 출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혈, 몸에서 뭔가 이게 고름이 나오든지 또한 피가 나오든지 뭔가 액체가 나오는 것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는 33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동안 부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도록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 몸에서 고름이 나거나 어떠한 유출병이 생겼을 때는 7일 동안 어 그이 정결 의식을 지키고 어디에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고 또한 깨끗한 흐르는 물로 씻혀야 된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인 오염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오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뭐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들어갔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될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그 보호가 여러분 권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권위는 보호함을 주기 위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거역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받들지 아니하고 반대할 때, 나갈 때, 권위에서 떠나갈 때는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어? 죄의 싹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뭐예요? 세상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구멍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흠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어요. 예?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마귀의 미혹에 그만 그냥 미혹돼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늘 깨어서 경성하며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해 주셨는가? 경고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날 일곱 번 제사장들과 함께 제상을 앞세우고 일곱 번을 여리고성을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 모두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에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 성이 밖에서 안으로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칼한번 쓰지 아니하고 그냥 완전히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멸절하고 또한 그 안에 노력한 모든 어 물질들, 보물들, 생필품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기 소유로 갖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 작은 아이성에 갔는데 철저한 참패를 당했어요 참패를 참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왜 처참한 패를, 패배를 당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그 그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뭐 짐승 까지도 멸절하고 또한 물건이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다 담았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다 이거 외투 보기에도 정말 값어치 나가는 외투 그리고 또은 200세겔과 금 40세겔 그거 사실 따져보면 한, 뭐한 5-6억 되는 것 같아요 그 값어치를 따져보면, 여기에 그냥 눈이 현혹이 돼가지고 그것을 몰래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매우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자심이 떠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죄악, 감염 때문에, 오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당하고 만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감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참으로, 어, 참담한, 어, 참화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오염에, 감염에 그 폐악이라 이게 폐악 폐학. 폐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간과 그 가족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과 그 자석 아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또한 그 모든 아간에 속한 장막과 소유물들 모두를 다 아골 골짜기에 다 모아 놓고 불에 태우고 돌로 던져서 완전히 멸절시키고 완전히 구별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적 오염의 치유라는 것은 사실은 어 나중에 쭉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구별입니다 구별. 예. 하나님 앞에 원치 아니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범죄한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응?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응?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숙된 건 아니에요. 응? 어린아이들은 잘 분별력이 없지만 은 어른들과 달리 오염이 되지 않았다, 오염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더니, 내가 사탄하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을 들여왔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부활은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아주 그냥 오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된 사상으로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도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역한 거짓된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마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나라면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 문선명의 이단들, 뭐, 안식교. 이런 것이 왜 해로운 것이냐. 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 예, 미혹이. 그렇게 해서 미혹을 받으면 마치 바이러스가 온 몸에 침투해서 그 사람을 그냥 죽이게 할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또 연약한 영혼들을 그냥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내줬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내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참 비참하게 지옥불로 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주님의 참 몸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목자가 지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양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된 사상으로 인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사단에 내어져서 완전히 멸함을 받도록 사단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오염시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영적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감염된 자들이 있는 거 가까이 가는 걸 피해요. 모르니까 누가 감염되니까 모르니까 이제 악수도 하지 않고 그저 목례만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이 어, 팔목으로 이렇게 말이야 어, 그렇게 인사법을 하는 그러한 그 어, 방법이 생겨났잖아요. 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영적 감염을 맞는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은. 아,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 하도록 미리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염의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음, 뭐, 손을 통해서 오염이 되고, 또한 뭐, 문고리를 잡고 오염된 어떤 뭐, 그, 응? 타작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또 오, 기침을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피하고 서로 간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깨끗이 흐르는 물에 손, 손을 씻고 또 마스크를 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감염을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통한 오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눈을 통한 오염이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영상물이에요. 이 책과 영상물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책은 눈으로 보지만은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상물의 해약은 뭐냐 하면 보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 일단은 이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영상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 이러한 영상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돼, 영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라, 그저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컴퓨터 하나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어, 매개체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어, 음란과 이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어, 선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이러한 영상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귀를 통하여 또한 오염이 될수 있어요. 귀를 통하여. 듣는 것, 우리가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어, 추한 말, 음담 폐설 또 미혹된 거짓말을 들을 때 사기꾼으로부터 거짓말을 들을 때, 이단으로부터 거짓말을 들을 때,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말을 들을 때, 이것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손을 통한 오해입니다. 손을 통한 오해. 뭘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걸 만지면은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만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은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손을 통하여 오는 어떠한 것도 오염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안수를 통하여 또 병을 고칠 때로 손을 얹음으로 병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지어다 이 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베드로와 야고바가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유입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 거짓 선지자 또 무속인 어떠한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염이 영적인 감염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서 함부로 안수 받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 집회를 하면서 그런 많은 경우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 열심히 그냥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든한 권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뭐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번 집회에 참여해서 그 목사님인데 어, 자기가 좀안 안수를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내가 허락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안수하고 나서 그 권사님이 완전히 신앙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고 그냥 그 성령 충만했던 것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안수 잘못 받아 가지고 귀신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성령으로 착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의 안수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이 허락한 그러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듯하게 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티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왜 안수가 그만큼 마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냐. 안수는 여러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또 병자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나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희생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너에게 정가 된다. 그래, 안수라는 것은 전의와 정가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통하여 안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단자이거나 거짓 선지자가 안수하게 되면은, 그러한 악한 영의 유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전체가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막 설사하고 복통이 나고 난리가 났어. 그왜 그런가 해서, 그 저수조를 살펴봤더니 쥐 일곱 마리가 그 물에 빠져서 죽어서 썩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온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감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온 성령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와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입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대부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야. 어떤 경우에 한, 그뭐 전도사님인 것 같은 사역자 같은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는 거예요. 그것도 진료 시간에, 그 집회 때 오면 좋은데, 진료 시간에 와서 진료 끝나면, 아, 안수 좀해 주십시오. 그냥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디미는 거예요. 이거 안해줄 수도 없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어, 그것도 그냥, 뭐, 어깨에다 손을 얹고, 어, 어, 기도해 주고 싶은데 머리에 꼭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네. 이 사역자고 하니까 그냥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고 나면은 그 뭔가 오염된 것들이 나한테 막 유입되는 걸알수 있지. 그때 그냥 그리스도의 보배놈피로 그냥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쳐야 한참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게 안수해 주 안수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금식하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안수를 받으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늘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를 통하여 감염이에요. 머리를 통하여. 책도 잘못 보게 되면은 그 책을 통해서 그책 속에는 저자의 영혼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주사파들이 말해요. 얼마나 주사파들이 많이 있어요. 어? 주사파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오염이 되는가? 책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말짱하던 사람이. 그러한 그 마크스 레닌과 그 김일성 주의자들의 그 책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오염이 되게 되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게 좀처럼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줄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 왜냐? 이러한 모든 세상 철학과 헛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적인 논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밖에, 하나님의 진리 밖에 세상의 철학을 논하고 세상의 어떠한 그 사상을 논하고 이것에 오염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신자라든지 무당, 요새 뭐 타로점이니, 뭐 토정비결, 뭐 이런, 그 운세보는 뭐 사주가 어떠니, 누구 사주가 어떠니, 뭐 누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의 신비, 오칼트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신비술에 접하면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거 뭐 보면 좀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악한 영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이 점쟁이한테 들어있는 악한 영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을 접하면 안 돼요. 무속인들과 접해서는안 돼요. 점을 치는 것과 접해서는안 돼요. 오늘의 운세 이런 것을 접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감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단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 하는 십자가의 역사 축사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에 접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왜냐 나가질 않아요 스스로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러한 악한 영 점쟁이 영 이러한 모든 거짓된 영, 잘못된 사상, 이러한 것에서 자유함을 잊게 해서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거짓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 있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말씀, 바른 가르침을 받에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다섯 가지 근본 교리,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입니다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한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요. 네 번째는 몸으로써의 부활이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십니다. 심판주의 재림. 이 다섯 가지의 교리가 어긋나면 다 이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거짓된 영이에요. 그다음에는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여러분, 성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영혼이 타락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없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 이것이 사단의 무기 가운데 매우 강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인 줄 모르느냐.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아니 그 무슨 뭐 육체적인 관계인데 무슨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항상 영혼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몸 안에 악령이 거하는 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몸은 다 악령의 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유함을 입어서 참으로 거룩과 성결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단들이 이런 경우에 그래서 피가름 교리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가름. 문선명이 피가름 교리. 그 그 휘하에 뭐다 신천지도 다그 계열이에요. 정명석이도 다그 계열입니다. 어? 자기 교주가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섞이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어? 부부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람과 간음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겁니다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창기 속에는 어둠의 영, 추악한 영, 음란의 영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직업이니까 그러면 그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걷잡을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고리가 깨지는 거야. 코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미욕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그때부터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것이 완전히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서는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장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추태를 왜 부리겠느냐고요? 바로 이것이 오염됐기 때문에 영적인 오염, 영적인 감염. 이 시대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오염으로서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라? 멸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고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냥 그것은 더러워진 거니까 이미 그건 뭐 하나님이 속하지 않.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전이 된 자녀는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이 그냥 계속 유입이 된다 이겁니다. 유시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인 감염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우 위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거룩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자가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 유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지만 유혹을 받으셨어요. 엄청난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 유혹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성적인 유혹에 그냥 빠져서 엄청난, 어? 손해를, 그의 일생 동안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해서 한번 거룩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거룩함이 상실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바이러스를 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면역을 강간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감염이 있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맑은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내 말을 듣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니 여러분 영적인 감염은 영적인 것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이 내 불면증의 원인이 뭔가? 내 우울증의 원인이 뭔가? 내가 이 무기력증의 원인이 뭔가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약으로 되지 않아요 백방병원을 다녀보세요 그게 치료가 되나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영적인 약이에요 영적인 약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인지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오염된 것에서 해방된, 내 말이 곧 불이라고 그랬어요. 방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날 때그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태우고 깨끗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혹시 실족했을지라도 내가 그러한 이러한 것에 중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자인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괴롭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면 이러한 마귀의 2차적인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완전히 100%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분적으로 어둠의 역사, 마귀의 공격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족함을 인정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저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저는 싫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이 시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태워지고 깨끗하게 되고 성성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태풍이 불어올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 심령 속에 불어올 때그 태풍이 지나가면은 뭐 해암도 있지만은 그러나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물가피를 쏟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영적 감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잘못된 것을 이기고 영적인 감염에 사로잡힌 영적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실족했고 있을지라도 완전히 그 사람을 청구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힘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고 미혹돼서 범죄하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응? 어?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설사 오염이 됐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감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놓치지 말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귀로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번재단에 올려놓고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잃게 되기를 주여러으로 추건합니다.